네, 이 가격에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사 한 분하고 대화했던 문자입니다. 유튜브 영상 보고 연락드립니다. 대표님과 상담했는데 혹시 통화 갈때 얘기해 주세요. 왜 자꾸 나한테 다이렉트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왜 자꾸 대표님한테 먼저 연락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1억 3,600짜리 방을 봤다 해서 제가 1분도 안 돼서 바로 무슨 방인지 알기 때문에 바로 연락을 했죠. 그래서 이사가 한 3달 정도 뒤인데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그 방을 제가 바로 다음 날 보여드렸어요. 밤에 문의를 아마 주셨던 것 같아가지고 이제 상세 정보 여쭤보시고, 제가 밤에는 어떻게 뭐 핸드폰에 알람을 해놓는 경우도 있지만 깜빡하고 안 해놓으면 다음 날 정신이 없어서 깜빡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가 깜빡하면 연락을 주라고 하고 바로 다음 날 아마 바로 다음 날 오셔서 아마 방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영상을 올렸었고, 이거 방을 올린 날 바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를 바로 했습니다. 요분이 제 기억에 맞다면 월세방을 살다가 전세를 처음 얻으시는 거였어요.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서 보여줄 방 제가 아마 요거 하나 보여줬나 그랬던 것 같아요. 방을 요거 하나 보여주고 요거를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요분 입장에서는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방 좋으니까 이거 안 하면 정말 뺏긴다고 얘기를 했지.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요 가격대 전세를 처음 본 건데, 이게 이 말을 이 새끼 아니 이 사람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아무튼 많이 하다가, 제가 어지간해서는 그 계약을 하라고 강요하진 않는데 요분한테 좀 강요를 했어요. 요거 나가면 안 된다. 이거 나가면 이만한 걸 구할 수가 없다. 1.5룸에 1억 3,600이었어요. 1억 3,600에 관리비 따로 하고 여가고도 그렇게 멀지 않고 하니까는 그냥 계약해라. 계약해도 후회 없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분은 만족을 하신다고 얘기는 하지만 아마 또 가슴 한켠으로는 아, 방을 좀더 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방을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전세 대출 되는 게 많이 없고 당일당일 계약되고 그때그때 계약이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재다가는 뺏깁니다. 근데 요거는 재일 것도 없었긴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거는 예전에 비어 있을 때고 이제 오늘은 이제 청소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에? 에어컨 리모컨? 알겠습니다. 에어컨 리모컨 있는데? 아, 여기 있어요, 사장님. 에어컨 리모컨. 리모컨 있어? 아, 붙어 있어요. 오늘 입주하는 1.5룸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려놨고, 오늘 지금 청소 이제 막바지입니다. 청소는 막바지고, 옥션은 다 있습니다. 에어컨 리모컨 걸려 있어요? 가격은 1억 3,600으로 제가 계약을 했고요. 관리비 따로 있고, 전세자금 대출 받고 오늘 이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고 이제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옆에 이제 방을 계약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잘 구했다고 생각이 들죠? 네, 이 가격에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집보다 한두배 차이, 두 배? 1.5배? 1.5배? 1.5배 차이 나고, 대출 받아서 대출 받아서. 요즘에는 이제 못 구합니다. 없습니다. 나중에 댓글로 아, 네, 달아주십시오. 요 분이 방을 잘 구한 것 같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십시오.